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댓글에 엄청 오래전 일이긴 한데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이랑 붐바스틱을 붐바스틱 돈모아 돈붐 또 먹방 해달라고. 나온지 좀 됐잖아요. 네, 한참 엄청 오래된 거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어볼 건데 이 자메이카는 BBQ, 붐바스틱은 BHC. 아마 자메이카가 잘 돼서 붐바스틱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맛있겠다. 아, 닭이 같은 것 같아요. 아, 닭은 같겠죠. 생긴 게 비슷하죠, 맞죠? 하림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맨손 들어가요? 네, 잡고 뜯는 매력이 있는 치킨일 것 같아서. 손 잘 씻었어요? 네, 손도 잘 씻고. 3분 동안 씻었어요? 사이 사이 깨끗하게. 333. 네. 아, 그건 양치구나. 네, 팔도 걷어 붙였습니다. 파슬리 향이 나요? 파슬리는 잘 못 느끼겠고요. 지금 자메이카를 먹고 있는데, 자메이카에 안 가봤지만 자메이카 가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자메이카 달리기 선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 먹으면 잘 달려야 되나? 맞아요. 다리니까요. 닭 다리니까. 닭 다리 먹고 삐약삐약. 특유의 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 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맛있습니다. 여기 치킨은 밥이죠. 네. 치킨, 네, 밥에서 좀 더 넘어가서 치면도 요즘에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치밥 제일 맛있는 거 있었는데, 갈비, 맞죠? 네. 갈비, 천안 갈비, 레오, 수원원 갈비. 그게 아니,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요. 극한원 갈비. 갈비. 극한원 갈비. 아, 극한원 갈비. 네. 갈비 스테이지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하고, 향이, 우리나라에서 잘 느끼지 못한 향이라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어요. 그건 그렇죠. 아, 닭다리는 먹고 떨어뜨리면요. 네. 접시에서 탱 해야 돼요. 왜요? 문세윤이 그랬어요. 살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살이 남아있으면 덩. 그래요. 저도 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경쾌한 살이. 그리고 이게 지금 네 조각이 있잖아요. 네. 원래 한 마리 시키면 자메이카만 네 조각, 붐바스틱만 네 조각이 있는데 용용이 선생님이 넘어가야 돼서 해서 빼놓은 거예요. 총 8조각이어야 되는데 네 조각만 들고 온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어저께 씹혔어요. 네. 저는 어저께가 좋더라고요. 네, 저 좋아해요. 씹는 맛이 좋아요.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깨끗하게 안 먹으면 아빠한테 혼나고 그랬었어요. 용용이 선생님 안 그랬나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살았거든요. 아빠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에서 나왔어요. 가방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요? 안에서 나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탱거리인지? 합격? 불합격? 아, 제가 볼 때는요? 네. 접시에 딴 게 담겨 있어서 그래요. 맞죠, 맞죠? 네. 다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보다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먹었죠. 맞죠? 맛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향이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하는 향이고 뭐 닭다리 살이라서 당연히 부드럽고 맛있었거든요. 아까 슬쩍 보니까요. 네. 두 개 질감이 달라요. 하나는 쫀쫀하고요. 하나는 푸석해요. 네. 붐바스틱, 맞죠, 맞죠? 붐바스틱 쪽이 좀 부석한 느낌이 있습니다. 붐바스틱 따라했다 했어요? 네. 역시. 붐바스틱도 맛있는데요. 영일쌤, 지우펀 가봤죠, 지우펀? 지우펀 가봤어요. 대만. 대만. 대만에 가면, 닭 날개 안에 볶음밥 넣어주는, 그거랑 맛이 비슷하네요. 닭 날개 볶음밥? 네. 우리 친구들은 못 먹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우펀 아니고 스펀이에요. 응? 아, 스펀에 팔아요? 네. 지우펀이 아니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대만 맛입니다. 지우펀은 거기에요. 생과 지기로.
그 세트장이 있는 곳입니까? 아, 세트장 아니고요. 그 배경이에요. 아, 거기를 배경으로 만든 거군요. 맞아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옥펀이라고 부른대요. 맞아요. 지옥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고마이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에 꼭 가세요. 아, 대만은 돈 많이 안 들어요. 어느 정도 들죠? 한 달 알바 하면 돼요. 한 달 알바? 네, 우리 한 달 알바에서요. 용돈 쓰고도 갈 수 있어요. 한 100만 원만 있으면 간다는 말이에요. 네, 충분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모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빠한테 가족 여행 가자고. 엄마 대만 여행 가자. 근데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이에요. 아빠 입장에서는 큰 돈이네요. 아빠 힘내세요. 두 가지 맛이 확연히 달라서 얘는 대만 느낌이고 얘는 자메이카가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 다 외국 맛인데요. 둘 다 특색이 있어서 뭐가 더 맛있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 다 맛있네요. 제일 처음에 이걸 한 세네 번 먹고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먹었을 때는 자메이카가 훨씬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뭐 맛도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여자답인가요? 안타? 그래서 자메이카예요. You what? 교회 다니는 여자분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카 자매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지금 끔찍한데요. 제가 편집해주세요. 먹고 있네요. 편집해주세요. 삐. 아, 맞다. 사기당할 뻔했어요. 누구한테요? 갑자기 메일이 왔거든요. 누구한테 왔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네,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유튜브에서 사기치려고 있구나. 메일이 왔는데, 지금, 제 채널에 컴플레인이 접수되어서,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채널이 닫힙니다. 이렇게 영어로 온 거예요. 제가 네. 해석이 잘 안 돼서, 팝하고 번역해서 봤거든요. 팝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클릭해가지고 로그인을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동 소유가 됐다고 뜬 거예요.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비밀번호 바로 바꾸고 공동 소유 차단해가지고 없애고 막 어제 밤에 시끄럽습니다. 다행히 다 처리는 된 것 같은데 혹시나 유튜브 하는 친구들 있으면 유튜브에서 메일이 와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말은 안 한대요, 절대로. 그러니까 비밀번호 치라고 하면 의심해봐야 돼요. 선생님 어제 의심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게 로그인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항상 조심해야 할 건요. 네. 링크예요. 문자도 그렇고요. 아니에요. 거기서 오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요. 네. 무조건 새로 띄워서 로그인 안 돼요. 네. 이상한 번호는 안 받으면 됩니다. 맞아요. 네. 링크는 첨부된 건 클릭하지 말고.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밥을 다 먹어서 좀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유엔 씨 혼자 말하고 있으세요. 뼈만 양성하게 담았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 전 둘이 왔어요. 여기 포비 선생님. 어디 가셨지? 오셨다. 제 욕하고 있었죠? 걸렸네요. 방금 무슨 포비스의 뭐라고 큰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제 눈에는 김이 모락모락한데 이게 영상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김. 가을이 돼서 그런지 용렬쌤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졌네요. 감수성이 풍부해졌어요? 네. 밥 싸먹어야지. 아. 저 어릴 때는요, 네. 피카츄 돈가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맛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엔 돈가스를 꼬치처럼 끼워서 팔아줬어요. 그게 피카츄 모양이에요? 네, 피카츄 모양이에요. 그래서 피카츄 돈가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있었어요. 지금 찾기 좀 어렵죠. 맞아요. 네. 지금은요, 학교 안전구역, 뭐 그런 거 해가지고요, 근처에.
해놓은 거 못 들어온 것 같아요. 하여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앞에는 무조건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르는 학교할 때 무조건 거기 가서 떡볶이든지 뭐든지 하나씩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용돈 1000원 받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등교해서 마치고 뭐 먹지 고민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사 먹어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먹고. 맞아. 아이스크림 100원 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죠. 아이스크림 100원. 저는 콜라 맛 아이스크림은 50원도 했었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포장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 이렇게 쭈쭈바를 여러 개 묶어서 파는 그런 그대로를 문방구에 가면 팔았어요. 저는요? 한 개 100원. 낚시문구였어요. 낚시도 팔았나 보네요. 맞아요. 거기 간판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부 다 낚시문구 불렀어요. 옛날 이야기 좀 해봤는데 오늘 자메이카랑 봄바스틱 둘 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고 둘의 맛 차이가 너무 달라서 맛 차이 짬뽕? 어느 게 더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교하기가. 왜냐하면 저번에는 갈비만 다 먹었잖아요. 네. 그 중에 맛있는 걸 찾기는 쉬웠는데 이거는 맛이 확연히 달라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둘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뼈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럴까요? 이 소리. 소리 나요. 땡. 제가 깨끗하게 다 먹어가지고 문세윤 씨가 이야기했어요.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하루 종일 땡땡땡은 땡땡땡 아무튼 이렇게 먹방 교실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빠이오 봄바스틱 빠이오 Bombastic, donne-moi ton bombe.